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라면 B에서의 절점 B에서 수평 변화의 이진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내가 있습니다. 절점 B에서 수평 변입니다. 자, 첫 번째, 부재력 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 A, B, C가 있다면 여기에 반력 P가 생길 거고 반력 HAP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VA는 8분의 5P입니다. 여기도 VC는 8분의 5P. 이 길이는 8m. 5m입니다. 자, 여기서 X 하고요. C에서 B 방향으로 X 한다. 이걸 가정을 하고 부재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 C에서 B. 자,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입니다. 자, 부재력 mx는 이로 올라가면 그냥 mx는 px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반력이 이제 구해졌죠? mx는 8분의 5px가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만약에 지금 a점에, 아니 지금 b점에, 자, 여기에 이제 단위 하중에 의한 부재력은 M1은 SB력은 그냥 X죠.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맞죠? X. 또 MC, M1은 그냥 P가 1이라고 하면 P가 1이라고 하면 8분의 5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구하겠습니다. 2번 절점 B의 수평 변입니다. BH 시그마 EI분의 MX M1 DX. 자, 0에서 5까지. 0에서 5까지 EI분의 1 PX X DX 플러스 0에서 8까지 EEI. 지금 주어졌죠? EI하고 EEI라는 거 EEI분의 1 8분의 5 PX 8분의 5x dx 는 EI분의 P 3분의 x의 3승 0에서 5 플러스 128 EI분의 25P 3분의 x의 3승 0에서 8까지 하면 EI분의 75P가 됩니다. 풀어 보세요. 이게 다 주어졌죠? 은 0.0417m, 4.17cm. 자, 절점 B에서의 수평변입니다. 부재를 구하고 절점에서의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점 B에
절점 B에서의 해전각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VA가 8분의 1이죠. 왜? 500이니까. 또 VC도 8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M이 1이다. B, C. 8m. 여기서부터 8m. 여기서부터 5m라고 하면. 자, 여기서 X가 출발 거고, 여기서부터 X가 출발하면. 자, 구간 A에서 B, C에서 B. 먼저 실제 하중에 의한 부재력 MX는 똑같습니다. MX는 한 변하면 변한 거 없습니다. PX, MX는 8분의 5PX. 단위 하중에 의한, 자, 단위 모멘트입니다. 모멘트에 의한 부배죠. M1은,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없죠? 0. BSC라는 건 얼마? 8분의 1X. 따라서 첫 번째 부재력을 계산했고요. 두 번째 절점 B의 해전각. MX, M1, DX. 0에서 5, EI분의 1, PX, 0, DX.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플러스 0에서 8, EI, 1, 8분의 5, PX, 8분의 1, X, DX는 128, EI, 5P. 3분의 x의 3승, 0에서 8. 3, EI, 20P는 3 곱하기 90만, 20 곱하기 500은 0.0037 라디안. 이렇게 표현해요. 굳이 0.0037 곱하기 파이브의 180도. 그러면 몇 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방향은 시계 방향. 절점 B에서의 처지 해전각 부재력 절점 B의 해전각. 이렇게 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지금 2020 이다카 2022년 6월 4일 안병희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